과거 획기적인 근대화의 바람 중 하나는 바로 철도의 도입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야만 다다를 수 있었던 거리를 단 몇 시간 만에 편하게 가게 한 신문물이었죠. 1899년 인천과 서울을 이은 국내 최초의 철도 경인선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철길들이 생겨났고 마침내 북대륙을 향한 철길 경의선도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져온 건 핑크빛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의선 부설은 경인선이 생기기 전인 1896년부터 계획된 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처음 맡았던 외국 회사가 자본 부족으로 부설권을 포기하게 됐고 그 후에도 같은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채 부설권은 떠돌고 있었죠.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이를 기반으로 대륙 침략까지 노린 일제. 그리고 이런 일제와 각축을 벌이던 러시아 모두에게 서울에서 의주까지 연결할 경의선은 꼭 차지해야 하는 철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국의 대립은 러일 전쟁으로 폭발했는데요. 신속한 병력 및 군수물자 수송을 필요로 한 일제는 자체 철도 부설기관 설치를 강행하며 끝내 경의선 부설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고통도 시작됐습니다. 철도 공사장의 공포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현장이 가혹할수록 철로는 빠르게 완성돼 갔는데요. 하루 평균 약 730m씩 총 499km. 마침내 경의선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시작은 전쟁 중에 군용 철도였지만 용산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진 이 철길은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주기도 했죠. 까지는 직통 열차가 운행해서 북경이나 하이브리까지 열차표를 파는 것은 확실하고 그 차표를 사진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나 프랑스, 파리, 런던까지의 차표는 국제 연합 운수에 가입했기 때문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세아까지 철도 노선이 대륙 철도가 구성된데 아세아의 동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마지막 동단 최동단 라인으로서 하나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라의 독립을 염원한 독립투사들의 마음과 비록 일장기를 달았지만 세계 제패를 꿈꿨던 마라톤 손기정 선수의 열정.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징집된 젊은이들의 피눈물까지. 일제강점기 경의선은 수많은 사연을 실어날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민족의 주권. 하지만 광복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한 채
1950년 또 다른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웬걸 눈물이